조계종 제2교구 본사 수원 용주사 주지에 공식 임명된 성효 스님은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최첨단 기술 등을 통한 찾아가는 포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어제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에게 임명장을 수여했고, 성효 스님은 진우 스님에게 경주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기금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용주사는 전 총무원장인 상월결사회주 자승 스님의 본사란 점에서 매우 중요하고 총무원과도 가까이 있어 자주 만나 종단 발전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성효 스님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찾아가는 포교를 강조하면서 스님들이 뉴미디어와 AI 등 첨단 과학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포교 전략 또는 스님들의 어떤 의식 전환 아니면 이제 그것을 파고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미디어죠. 미디어이면서 AI적 요소, 스님들이 결국에는 굉장히 최첨단의 어떤 과학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변모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공학도가 돼야 되죠. 공학도가. 조계종 총무원장과 동국대 이사장 등을 지낸 정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성효 스님은 총무원 호법부장과 한국불교 문화사업단장, 14에서 16대 중앙종회의원, 동국대 법인사무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임명장 수여식에는 총무부장 호산 스님과 기획실장 성화 스님 등 37대 집행부 부실장 스님들과 용주사를 제적 본사로 둔 중앙종회의원 등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습니다.